폼의 덕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설치하기.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폼의 덕지 설치를 진행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윈도우 50 업그레이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공식 윈도우 10 다운로드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지금 설치 도구를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도구를 실행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윈도우 10 설치 USB로 진행하거나 윈도우 10 ISO를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다른 PC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여 파일을 복사하여 이동하시거나 첨부된 윈도우 50 다운로드 구글 드라이버로 다운로드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은 MS의 순정 윈도우 10 22H2 버전 파일입니다. 만약 보유한 윈도우 10 USB를 PC에 연결하면 셋업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50 다운로드를 첨부된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로드합니다.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누른 후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을 바탕화면 경로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가 되면 압축 프로그램 반디집으로 압축을 풀게 합니다. 압축이 해제되었습니다. 셋업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변경을 누릅니다. 나중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유지할 항목 변경을 누릅니다. 메뉴의 개인 파일 및 앱을 유지합니다. 선택합니다. 만약 메뉴 설정이 비활성되어 있다면 정품 인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PC가 최초에 설치된 윈도우 버전과 틀려서입니다. 또한 윈도우 10의 설치 시기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최종 확인하고 설치를 누릅니다. 모든 파일을 유지하면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재부팅이 되면서 윈도우 10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시작 실행창에 WinVR을 입력합니다. 현재 설치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